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1980년 개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추세를 보는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개념과 실전에서 접목하여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보통 21선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상한선과 하한선은 중심선인 21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둔화가 된다면 캔들 20개를 기준으로 변동폭이 줄어들므로 상하 변동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동폭이 위든 아래든 커지게 되면 변동폭이 커짐으로 볼린저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 유튜브나 아니면 책에서 보신 볼린저 밴드의 매수의 타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하한선 아래에서 하한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면 1차에 매수 타점이 나오고, 두 번째로 캔들이 중심선 아래에서 다시 중심선을 상향 돌파가 나온다면 그것은 2차의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향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3차의 매수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활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한 10여 년전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공부하면서 마법의 지표라고 생각해 무언가 절대값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격의 움직임을 후행으로 보여주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볼린저 밴드를 익힐 때는 가격의 태동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래량과 같이 볼린저 밴드를 응용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보조 지표를 공부하실 때에도 모든 지표의 종착지는 바로 거래량과 프라이스 액션이 되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역시 마찬가지로 마법의 공식처럼 무조건 수익 나는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거래량을 잘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파동이 새롭게 만들어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전 파동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야 건강한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려면 기존의 하락 거래량이 증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뒤에 가격은 하락하지만 하락하는 거래량이 감소함으로 하락하는 모멘텀이 약화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매도세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반발 매수세가 증가하게 되며 그 결과 추세는 상승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기존의 하락세가 강화되었다가 약화가 되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래량의 상대적인 양과 프라이스 액션으로 확인합니다. 즉,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으로 볼린저 하한선을 하향 돌파가 되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규의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락세가 약해지고요. 마지막으로 삼 모양 형태의 매물대를 형성하면 매수의 기본 조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삼 모양의 거래량의 매물대 역시 하락 추세가 강화해서 약화가 된 것을 컨펌하는 것은 물론, 그 뒤에 하락세가 약화된 매물대를 신규로 상승세가 돌파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과 결합하여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매도의 타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상승세에 대한 시세가 누가 봐도 상승세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충분한 상승세가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파동을 만들고 상승의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상승세가 극화된 이후에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선으로
회귀하는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3 모양의 거래량의 매물들을 통해 컨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은 다양한 용도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1분 봉을 보든 1시간 봉을 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은 5일 1시간 봉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약해진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약해진 후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었죠. 뒤에 마찬가지로 신규로 하락의 파동을 만들지만 하락 거래량의 감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가 강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과 하락을 거래량을 통해 바뀌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지점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정답은 틀려도 좋으니까 부담 없이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다는 가정하에 정답을 공개합니다. 바로 하락세에서 상승세 전환된 첫 번째 지점과 상승세에서 하락세 전환된 두 번째 지점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어떻게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을까요? 우선 하락하면서 하락 거래량이 1차적으로 증가하고 누가 봐도 하락세가 세졌구나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투자자들은 상위 1%인 저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위 99%의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이 모든 정보를 봅니다. 추가적으로 2차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약화됩니다. 거의 95% 이상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이미 고점에서 진입한 트레이더들의 수익실현하는 구간이며 본격적으로 중심선 이탈인 프라이스 액션이 상승세를 보기 시작할 때 상위 1%는 매수를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95%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스마트머니는 캐시아웃을 합니다. 저점에서 매도를 들어간 리테일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물을 탈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갈 것인지가 고민이겠죠. 물론 여기서 적시에 물을 타고 나오면 손실을 만회할 기회는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을 타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대다수는 물타는 시점을 놓치거나 한번더 슈팅을 줘버리면 전량 손절하고 다시 복수에 매수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면 또 대량으로 손절이 나오죠. 여기서 2차적으로 스마트머니는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하락하는 거래량이 감소했거든요. 이런 프라이스 액션의 결과는 대다수의 개인들만 손절이 나간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신규로 1%의 트레이더들이 손절 물량을 다 받아먹는 구간이라고 해도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리테일 고객들은 손을 놓습니다. 또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량 발생과 상승세가 터진다면 이미 스마트머니는 2차로 수익실현을 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반대로 개인들은 또 들어가서 물리죠. 그 후에 상승세가 점점 꺾이면서 스마트머니는 3차로 매도를 진입합니다. 고점에서 들어간 개인들의 대량 손절을 다 반대로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비단 나스닥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전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호구들이 많으며 새로운 호구들이 항상 물갈이 되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물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덜 위험하고 선물 시장이 위험할 것이다라는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주식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서 상위 1%로 올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것은 수많은 함투사 수강생들의 후계와 계좌 인증이 증명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경험과 수업료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위 1%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평범한 투자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고 함투사와 조이너스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인생을 180도 바꿔드리겠습니다.